오늘 영원한 화합 대축전을 행사차 광양에 와가지고 여기서 점심을 하고 이따가 순천으로 이동할 겁니다. 여기가 3대 광양 불고기. 맛있는 고기를 좀 맛있게 좀 먹자. 마늘도 넣고 한입 가득 먹어보자. 맛있어. 좋아, 좋아. 아주 좋아. 2023년 영남 상세 겸려 화합 대축전 문화원 교류 전남 경북 대란도와 전남 문화재단이 주최하고 전남 문화원 연합회가 주관하는 여기는 순천 오천 그린 광장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앞으로도 오늘 같은 계기를 내년 전해인을 더 각자가 열심히 해서 정말 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그런 의형제가 됐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북문화원연합회장 나태원 회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송시종 전라남도 문화원연합회 회장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작년부터 시작을 했지만 벌써 오늘 오니까 아, 친형제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의 힘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란 정말 좋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이 만남이 오늘에 끝난 것이 아니라 해마다 계속해서 이어져가지고 앞으로 경북과 전남은 하나가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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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2023년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대한민국 생태 인류 수도 순천입니다. 2023년 4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23년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가 열리기는 여기는 대한민국 생태 수도 인류 순천입니다. 레디 액션. 순천은 천혜의 고장입니다. 순천만 갯벌은 자연유산으로서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고 승보사찰 고찰이 있으면서 또 서남산은 문화유산이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된 곳입니다. 특히 우리 순천은 한올당 김갱필, 매천 조이 이분들이 문화예술을 기초를 닦으신 분들입니다. 순천은 서울 또 경주 안동에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문화유산이 많은 곳입니다. 더욱이 또 이 나간에 가면은 애군들의 노략질을 막기 위해서 나간성을 쌓아서 이 순천을 지켜온 훌륭한 사녀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를 위해서 이러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을 해 주셨는데 너무 우리 노광규 시장께서 이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를 위해서 날이면 날마다 밤낮 없이 애정과 열정을 다 쏟아서 이러한
세계적인 정원 박람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환영과 동시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명하고 어진 사람을 좋아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즐기는 것이 가장 큰 약이 되고, 반대로 현명하고 어진 사람을 질투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지시하면 병을 얻는다. 사상체계학자 동무 이재마 선생의 어록이었습니다. 여기는 순천만 국가정원 한방체험센터입니다. 한방조격체험장에서 아주 행복한 조격체험. 순천 호수정원, 순천 라카가든, 국가정원의 중심인 이곳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경관 건축가 찰스 쟁스가 디자인하였습니다. 이 중앙에 낙마다르는 시가지를 가로지르는 동천을, 호수 중앙의 언덕은 봉화산을, 그리고 순천 초심을 쌓고 있는 남봉산, 인제산, 희룡산을 언덕으로 표현하였고, 호수는 기존 도심과 신도심의 소통을 의미한다. 동천인 나무다리를 따라서 하부로 가면 순천만이 펼쳐지게 되는데, 습지에 사는 각종 생물들이 건강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의미로서 순천만은 온전한 보존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는 순천 호수정원입니다. 원나나 말하고